자, 안녕하세요. 보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바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Q&A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질문을 제가 10가지를 뽑았습니다. 10가지를 뽑아서 지금 답변을 해드릴 건데요. 사실 이렇게, 자, 첫 번째로는 박병진 님께서 해주셨어요. 아직 수액채집은 이른가요? 근데 수액채집 같은 경우에는 나무, 참나무, 상수리나무에서 이제 하늘소가 나무 안에서 먹고 이렇게 나가온 길을 따라 나오는 것이 수액인데, 이게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들 그리고 다른 곤충들한테 자연에서는 이게 크나큰 먹이입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는 시기는 6월 중순에서 보통 8월 초중까지는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수액채집을 하려면 이 수액이 많이 나오는 시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선 포인트로는 비가 온 다음 날 가시면은 수액이 되게 냄새가 옅어요. 왜냐면 물에 씻겨 내려가서 그렇고요. 그래서 햇볕이 짱짱한 날, 비가 오지 않은 날에 채집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상엽님이 저런 곳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아도도님께서 유충 잡아서 키우시나요? 하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사슴벌레 영상을 보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사슴벌레는요, 모든 산에는 사슴벌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드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채집을 할 때 사전조사 없이 그냥 막상 뛰어 들어가는데, 이런 건 있어요. 산이 조금 낮고 참나무류가 많은 곳에 사슴벌레가 보통 많습니다. 네, 참나무에서 이제 썩은 참나무를 찾아서 도끼질을 하는 것을, 그것을 경험을 쌓아서 채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 참고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경험을 쌓으셔서 아, 진짜 이런 곳에 있구나 라고 절실히 느껴야 채집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민성님께서 극동전갈 키우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보통 극동전갈은 성체 기준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독성이 꿀벌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극동전갈은 건개형 전갈이어서 사막의 모래 있는 곳에 지내고요, 낮에는 돌 밑이나 식물 아래 밑에서 쉬다가 저녁에 나와서 생활하는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를 때에는 이런 계란판 또는 사육 전갈 은신처를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바닥은 신문지도 괜찮고 얇은 모래를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그릇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고요. 온도는 25도에서 32도 사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곰수 BJ님께서 정부르님, 토사슴벌레가 온도 몇 도 해야 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온도는 모든 사슴벌레 기준으로 똑같아요. 20도에서 30도까지인데, 사실 사육장 온도 안이 더 덥기 때문에 31도, 32도로 넘어가면 개체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네, 활동하는 온도는 24도에서 28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김도명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피는 뭐 쓰냐고요? 이거는 표본하는 영상을 보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피는 저는 진주핀이나 무드핀이라는 핀이 있습니다. 이거는 표본 전문점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영찬님께서 부르님, 타란툴라 알 잡으면 움직임이 느껴져요 하시는데, 움직임은 안 느껴져요. 왜냐면 알은 알에서 한번 탈피하면 림프가 되는데 다리가 되게 조그마하고 알 때는 절대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 송충TV님께서는 부르님 사마귀 좀 주실 수 있나요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사마귀가 있어요. 태어났기 때문인데 지금 한 10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곤충화문에 오시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오실 때 꼭 통을 가지고 오세요. 아, 그리고 아홉 번째로 박준영님께서 사슴벌레 유충은 어떻게 키우냐고요? 사슴벌레 유충은요, 사슴벌레 톱밥,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제작하고 있는 톱밥이 있는데 드러글 믹스라고 있어요. 그 톱밥이 요즘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분을 손으로 이렇게 집었을 때 묻혀지는 정도까지 수분을 처리를 해주시고, 유충병이나 뭐 사육통에 톱밥을 넣으신 다음에 유충을 투입하면 됩니다. 톱밥은 보통 2-3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주시고요. 그리고 열 번째로 레오파드 개코님께서 와일드가 뜻이 뭐냐고요? 와일드는 야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생이라는 뜻이 있어서 야생개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10가지를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실 때 좀만 더 자세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개체를 어디 통해 기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한 거를 제가 보는데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내일 영상, 재밌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그럼 안녕.